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 24분 불금봉 단타 공부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요.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지금 오늘 잠깐 그 코스피, 코스닥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오늘 하락했습니다. 아, 생각지도 않은 이 급락인데요. 공매도가 재개될 것 같은 3월 15일 날 공매도가 재개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아,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개인이 전부 받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를 이 개인들이 전부 받아낸 오늘 하루였고요. 코스피가 3,100선을 깨고 3,08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아침에 조금 빨간불 들어왔다가 하루 종일 하락하는 마이너스 2%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 살짝 반등하던 코스닥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며칠 좀 돌아가다가 오늘 갑작스런 이런 급락이 나왔는데요. 아, 이러한 그 급락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에서 부양책 등 앞으로 나올 만한 이러한 그 호재들이 이미 다 나왔다. 그래서 재료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하락을 보인 오늘 하루입니다. 아, 여기다가 또 이스타 항공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깐 이스타 항공의 이 회생 절차 신청한 이러한 그 부분 뉴스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스타 항공에 대해 법원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 항공이 어제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를 오늘 받아들이고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 전까지 이스타 항공의 자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채권도 동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는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이스타 항공의 자산은 550여억 원, 부채는 2,500여억 원으로 집계돼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있고요. 우리 오늘 밴드를 잠깐 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매매 종목이 유니크였는데요. 이 유니크는 어제 우리가 1유형으로 해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오늘 2유형으로 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늘 급락세에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이 유니크가 빠졌습니다. 일봉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파란 음봉이 쭉 빠졌지만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적습니다. 분봉을 보면 아주 더 심각한데요. 마이너스 약 5% 정도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4.8%. 여기 종가 무렵에서 살짝 위에 반등 한번 있다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니크 같은 수소차 관련해가지고는요. 앞으로 SK가 투자한 이런 미국 수소기업이 있습니다. 프로그 파워라는 미국 수소기업. 주가가 요번 달 들어서만도 더블로 두 배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이러한 발언들이 있었고 2월에 이 관련된 그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 백악관과 의회를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로 차지하면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다음 주 20일 날이 바이든 취임식입니다. 이 취임식과 관련하면서 수소차와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들도 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4.8% 빠졌지만 다음 주에 월화수 이러한 20일 취임식과 관련해 가지고 더 상승할 만한 이런 여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자동차, 자율차,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하고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가 3대 이 자동차 핵심 산업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수소경제 관련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살짝 지금 반등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국의 이러한 그 흐름과 때를 같이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매일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유형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완성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이러한 기술, 부품을 공급하는 앞으로의 업체들이 이러한 유니크 같은 부품 업체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앞으로 향후 수소산업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품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또 TA항공 핫이슈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요. 이 조금 전에 LCC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기업 회생과 관련된 뉴스를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거래가 그동안 정지돼 있다가 항공주들이 앞으로 이러한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TA 항공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분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핫이슈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TA 항공은 계속해가지고 그냥 하락하는 이러한 그 보합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위에 수급선도 마찬가지로 보합으로 이런 끝나는 우리 불금봉에서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이런 모양입니다. 일봉상에서 보면요. 우리 핫이슈하고 오랜만에 종가 매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오늘 보시는 것 같이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굉장히 대한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또 이런 항공주들 백신과 또 맞물려서 앞으로 여행주하고 또 같이 항공주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가 재개되면서 아시아나 항공 주가 오늘 보합으로 끝났지만요. 장중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던 이러한 그 아시아나 항공 3대 1 무상감자까지 실시해가지고 자본금이 3분의 1로 줄었고요. 기업의 주식수도 줄었습니다. 그만큼 자본잉여금으로 전환을 해서 더욱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그 3,720억 원으로 1조 2천억에 달하는 이런 자본금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공주 앞으로 백신과 관련해서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이러한 그 상황들은 점점 더 그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자 이후에 거래 재개 시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그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급락도 할 수 있지만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하면서 살짝 상승을 해서 보합으로 끝난 이런 오늘 하루입니다. 주가 움직임이 항공 오늘 그 급락세 코스피 코스닥의 이 마이너스 2%의 급락세에 아주 잘 버틴 종목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된 이 항공주인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우리들 기대를 벗어나지 않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초가 단타나 매매 삼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삼보 모터스가 바로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삼보 모터스 잠깐 한번 오늘 흐름이 어땠는지 일봉상에서 보면 살짝 반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봉을 보시면요. 시초가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시초에 매입하셔가지고 살짝 상승하기도 하고요. 여기 10시 반에 피크치를 치고 올라갔던 삼보 모터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그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들 잠깐 카톡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역시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낸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이 어제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그래도 오늘의 이 하락세에 비해서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침에 시초가 2.69% 삼보 모터스고요. 삼보 모터스 2.1% 그리고 TA항공 핫이슈로 추천을 했습니다. 삼보 모터스는 보시는 것 같이요. 8시 47분에 삼보 모터스를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삼보 모터스고요. 아침에 추천을 드려서 여기 보시는 10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이러한 그 흐름이고요. 여기 보시는 또 우리 TA항공 제가 9시 40분 정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밑에서 혹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그대로 보안권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그 TA 항공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3번 모터스는 아침에 10시 30분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9시 40분쯤에 TA 항공을 핫이슈로 추천드렸고, 또 종가 매매 종목으로도 추천드렸던 오늘 하루입니다. 3번 모터스 2.71%, 또 TA 항공은 1% 수익을 냈고요. 인터파크 4.1%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3번 모터스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입니다. 그리고 3번 모터스 1.5, TA 항공 1.4% 수익을 냈고요. 또 TA 항공 2%, TA 항공 0.94% 수익을 냈습니다. TA 항공 2%, 필룩스까지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SG 중방도 홀딩에서 가져오면서 수익을 냈고요. 3기 2.48%, 또 영호DS 홀딩했던 영호DS LCD하고 OLED하고 관련된 영호DS인데요. 3.36%,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추천해서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영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OLED 관련 일봉상에서 보시면요, 좀 시간이 됐었는데, 여기서 추천을 드렸다가 그 이후로 쭉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오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갭 상승에서 큰 거래가 터졌는데요. 오늘 이러한 영우 DS의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삼보 TA 2%씩 각각 수익을 내고 오늘 나왔고요. 종가 매매 종목은 TA 항공으로 1시 14분에 추천을 드려서 핫이슈와 종가 매매가 오늘 같은 날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좋은 수익으로 또 성공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상한가가 7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마이너스 2% 양대 코스피 코스닥이 가락한 오늘도 7종목 종가 이렇게 그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오리엔트 바이오 이재명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재명 대선 지지율 압도적인 1위입니다. 뭐 요번에 나온 이 지지율은요, 윤석열보다는 훨씬 많은 이재명이 완전히 지금 이 대선 지지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 상한가 종목 대부분이 이렇게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형지 INC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과 관련해서 또 올라왔고요. 오리엔트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한도 이재명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요. 7개 중에 지금 4개, 상한가 7개 중에 4개가 이재명 관련주로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니텍스가 구글 핏빛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이 지니텍스 엄청난 이런 큰 장대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핏빛 인수 소식 때문에 터치 IC 공급사로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니텍스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또 이러한 그 흐름들이 앞으로도 글로벌 SM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7개 중에 5개입니다. 4개가 아니고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 동전줄에서 살짝 지금 빠졌었는데요. 7개 상한가 중에 5개가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성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그큰 흐름이 있습니다. 카스도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니텍스하고 또 지니뮤직, 어제 이어 가지고 지니뮤직이 테슬라 탑재 소식 때문에 이러한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 지니뮤직이 앞으로도 더큰 상승으로 올라갈지 월요일부터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는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이러한 그 흐름이 대세고요. 또 이재명이 완전히 지지율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하락세에도 굳건히 상한가를 치고 상승을 하는 이러한 테마 중에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또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큰 상승과 앞으로의 그 대세를 가져가는 이러한 그 흐름입니다. 근데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약해서요. 고점에 있기 때문에 좀 어지럽습니다. 조금만 충격이 가하면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들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가지고 조그만 이 악재의 말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 가지고 엄청난 하락이 있을 만한 이러한 고점에 어지러운 코스피, 코스닥의 고점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점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미국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식들은 이제 우리가 다알 만한 재료만 다 나왔고요. 20일 날, 수요일 날이 바이든의 이 취임식입니다. 바이든 취임식이 무사히 지나간다 그러면요. 그 이어서 그린 뉴딜과 또 이러한 그 친환경 관련주들 조금 상승을 하다가 이제 그 테마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부터 또이 오늘 극심하게 내린 이러한 그 하락세를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월요일 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가는 종목들 오늘 우리 대응했던 종목 중에 유니크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이죠. 그리고 NX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저께 대응했잖아요. 아주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더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흑석 2구역하고 또 관련해서 8개 구역에서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NX 같은 이런 주방기구 또 이길 다음 날 이러한 그 주방기구를 바로 그 택배로 발송할 수 있는 아주 특급 그러한 그 주방기구 이러한 그 상품들이 또 나와서 NX가 굉장히 오늘 엄청난 그 상승세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2,700억에 관련된 요즘 가장 큰 거래 대금이 터진 이러한 NX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하는 이 불금봉 종목은 조금 뉴스가 뜨고 테마가 좋은 것들은요, 2, 3일 더갈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것들이 업, 다운, 업 법칙에 의해 가지고 상승하는 이러한 기조를 들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의 이런 그 테마주입니다. NX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요 부분에서 거래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오늘 일주일 동안 거래를 마치고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내일부터 지금 영하 10도 이하의 아주 강추위가 다시 온다 그럽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 강추위 여러분들 잘 견디시고요. 또이 코로나 사태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이러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우울증과 또 이러한 그 완전히 레드 해가지고 분노를 느끼는 너무나 이렇게 그 오래된 이 거리두기 또 여행을 가지 못하고 움직임이 할 수가 없고 또 사업이 지금 부진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코로나 블랙 상태에 있는 이러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말에 여러분들 한 주간의 이 피로를 거두시고요. 또 충분한 휴식 취하시다가 제가 그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하는 이 불금봉 장전 뉴스를 일요일 날 저녁에 미리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방송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좀 이동을 하고 하는 바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일요일 날 하는 불금봉 장전 뉴스로 또 대체하도록 하고요. 또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